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1년 만이네요. 네, 작년에 뵙고. 네. 이런 거 재미없나요? 저는 뭐, 뭐든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예, 오늘은 장이 많이 올랐네요. 아, 예. 오늘 뭐 사실 이렇게 생각지는 못했는데 좋을 거라는 건 알았는데 아니 뭐 이 정도라고? 코스피가 이 정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코스피가 무려 2.5%가 올랐습니다. 70포인트가 올라서요. 이제 막 지수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70포인트 해도 예전에 뭐 1000포인트 때는 70포인트면 7%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70포인트 해도 뭐 2.5%뿐이 안 되고 뭐 계속 역사적 신고가고 2944포인트에 끝났거든요. 뭐 아, 얼마 전에 2600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며칠 뒤에 2700이네요? 그래 갑자기 2800, 2900 진짜 3000이 눈 깜짝할 사이에 눈앞에 와버렸습니다. 이게 네. 불과 한두 달 사이거든요. 한두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런데 오늘 뭐 70포인트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이 490종목이고요. 493종목. 네. 하락 종목이 376종목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냥 그저 그랬던 거예요. 그죠? 그렇죠. 좋은 분들만 좋고. 뭐 좋은 쪽만 좀 굉장히 좋았고 안 좋은 쪽은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오늘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이었고요. 대형주만 오르거나 특정 업종만 좀 올랐나 봐요. 맞습니다. 오늘 또 역시 삼성전자가 불을 뿜었고 예. 뭐 SK 하이닉스 강세였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뭐 현대위아는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2차전지 SK 이노베이션 20% 올랐고 이게 일반적인 작년 시각으로 봤을 때 작년 주식 시장을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아이고 삼성전자가 3%나 올랐다고? 뭐야 현대차가 8%가 올랐어? SK 이노베이션이 뭐 20%? 현대유아가 상한가? 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로 봤을 땐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은 정도의 일들이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대개는 그런 건 무슨 큰 뉴스가 하나 있는 날은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긴 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뭐 어떤 기업이랑 M&A를 한다든지 뭐 어쨌든 그런 뭐 그런 굉장히 큰 뉴스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일날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네. 느낌으로. 근데 오늘은 뭐 생일도 아니고 그냥 좀 기분 좋으니까 상한가 가볼까? 뭐 이런 느낌. 주로 매수 주체는 개인이었어요? 오늘은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 개인이 또 1조를 매수했습니다. 예. 기관이 1조 1000억 원을 팔았고요. 외국인은 약간 눈치 보는 한 8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네. 오늘 개인이 정말 주포 역할을 그럼 기관이 팔았겠네요. 맞습니다. 주포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은 약간 뭐 분위기가 코스피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기도 오르긴 했는데요. 9포인트 상승해서 977포인트. 그러니까 0.9%, 그러니까 1%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1월에는 1월 효과라고 하면서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예. 첫날은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SK바이오팜이 보호예수 물량 500만 주가 풀리면서 풀리는 첫날이 되면서 바이오 쪽이 좀 약세였어요.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뭐 SK바이오팜 뭐 바이오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긴 좀 힘들었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855종목, 하락 종목이 479종목. 뭐 여기도 상승 종목 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수급을 보면 개인이 3,700억 순매수했습니다. 뭐 오늘 개인은 거의 1조 4천억 원을 주식시장에서 쓸어 담았고요. 역시 여기도 코스닥에서도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2,600억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한 800억가량 순매도를 해서 코스피보다는 약간 뭐 좀 덜 오른 그런 코스닥 시장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또 하락했습니다. 4원 20전 하락하면서 1082원 1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돈들이 계속 들어오나 봐요?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익숙한 종목들, 큰 종목들을 과감하게 담는 걸 보면 되게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물론 스타일은 다르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야, 기껏 삼성전자 살 거면 펀드 하지? 뭐 이제 이런 그런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은 그래도 주식 투자 안 하던 돈이라면 익숙한 종목 담아서 오래 안정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수요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돌아가는 순환매? 약간 그런 것들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업종별로? 뭐 현대자동차가 최근에는 또 그렇게 안 올랐었거든요. 예. 그리고 자동차에서 안 오른 종목들 찾아보자 그러면 뭐 현대위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으니까. 그리고 2차전지 쪽에도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LG와 SDI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SK이노베이션이 20% 올랐다라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은 사실 한동안 좀 뭐, 이것저것 네. 전지할 때도 소송도 붙고 해서 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 약간 뭐 순환매 안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좀 올라 익숙한 종목 중에 네. 경기 민감주 익숙한 종목 중에 어떤 게 안 올랐어? 뭐 좀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업종별로는 전기차, 자동차 업종 많이 올랐다고 말씀 주셨고 네. 지표 뭐 경제 지표 나오는 게 있었어요? 네 또 오늘 이제 올해 월 초에는 항상 네 수출 데이터 중요한 게 수출 데이터인데 이것도 오늘 경기 민감주가 상승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 같습니다. 네. 12월 수출은 514억 1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6% 두 자릿수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일수를 감안하면 영업일수가 하루 많아서 영업일수를 감안하면 7.9%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뭐 나쁜 수치는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서 9월에 한번 플러스 전환했다가 10월에 영업일수 때문에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11월, 12월 이게 플러스 전환했는데 증가폭이 더 커졌다. 여기에 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예. 되면 뭐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실적이 15대 품목 중에 11개의 품목이 다 증가를 했습니다. 반도체, 기계, 선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가전, 컴퓨터, 바이오헬스, 2차전지, 섬유까지 네. 전년 대비 수출이 늘었고요. 미국, 중국, 유럽, 아시아 이 4대 시장이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가 증가했거든요. 네.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인 주요 뭐 이유 중에 하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2021년 상반기에도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게요. 반도체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뭐 애널리스트들 말을 빌리면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수요도 나쁘지 않을 거고.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수요가 어느 날 갑자기 급증하는 건 아니고 네. 대체로는 공급이 조금 타이트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오른다고 하던데. 12월 달에 불이 났었죠. 마이크론 대만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들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생산 안 난 것보다는 네. 있겠죠. 워낙에 예. 뭐 그런 공정들이 미세화돼 있기 때문에 예.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이폰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어요. 요즘에 그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20% 벽이 깨졌다. 점유율 갤럭시 S가 예. 아이폰이랑 뭐 국내에서는 아이폰이 갤럭시가 그래도 좀 판매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네. 아이폰이 이번에 엄청 잘 팔리다 보니까 아이폰의 판매량이 MS가 엄청 올라오고 갤럭시 S 점유율이 떨어질 정도로 예. 잘 팔리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모바일 쪽의 수요도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가 팔리든 다 어차피 수요는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갤럭시가 팔리든 아이폰이 팔리든 아이폰이 팔리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메모리가? 글쎄요. 이제 뭐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신제품이면 뭐 저장 용량도 좀 더 클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을 거고 네. 갤럭시에 납품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아이폰에 좀 비싸게 팔겠죠. 그런 게 있다 하더군요. 네. 예. 그래서 마진 자체는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런 부분들이 블라인딩가에 올라온 글을 전해서 듣긴 했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네. 삼성전자에다가 그 OLED 패널 납품하잖아요. 삼성전자 이익 받쳐줘야 된다고 싸게 납품하라고. 사실 그쵸. 그냥 다른 남남 회사였으면 비싸게 사가시든가 마시든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관계인데 우리 아니면 못 만드는데 그런데 어디서 구하겠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이제 싸게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디서 돈 벌어요? 그러니까 애플한테 조금 비싸게 팔아서 남겨요. 반도체도 아마 비쌀 겁니다. 모바일 쪽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오른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은 누구도 내릴 수 없는데 네. 정말 이렇게 빨리 달리는 차에 올라탈 용기가 있는 사람과 그런 배포가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는 건데 결국은 근데 이제 예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상황마다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거에 올라타야 돼라는 마음이 들 때는 잠깐 비트코인 일봉 한번 보고 오시고 아니면 아파트 가격 한번 보고 오시면 사도 되겠네 그렇죠. 생각이 또 다시 들죠. 그리고 이 PER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를 반영을 하는 건데 SK 하이닉스의 2017년도에 최고 PER과 최저 PER 그때 네. 이익에 맞춰서 예. 보면 최고 PER은 6배였거든요. SK 하이닉스에 네. 최저 PER은 3배였습니다. 2017년도에 최저 PER이 3배까지 내려 PBR 아니고 PER 네 PER이 그때는 정말 반도체 가격이 터널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던 네. 천장까지 가던 그런 시점이었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하기 시작한 거는 2018년부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실적은 잘 나오는데 예. 반도체 가격도 좀 떨어지고 수요도 예전만큼 그렇게 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SK 하이닉스의 PER이 34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 실적이 이제 17년, 18년 실적이 좋은 걸 봤으니까 주가는 예, 계속 올라갈 거고. 예. 근데 이익은 조금 점차 이제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서 하락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반도체 가격이 터널한다는 바닥식이다. 어떻게 보면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파는 게 아니라 고퍼에 사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을 때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떨어지고 업황이 바닥일 때 사서 저퍼에 파는 게 네. 밸류에이션이니까 이익이 어느 정도 엄청 많이 올라와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파는 게 조금 더 그럴 수 있고 이 사이클 산업은 현명할 수 있다. 실적이 안 좋은데도 고퍼라는 거는 그만큼 또 꽤 주가가 하방을 받쳐주거나 그렇죠. 미래가 그렇죠. 많이 반영됐다는 뜻이기도 네. 하네요. 네. 예. 그래서 아, 참 어려운 시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런 무선 속도로 올라간 거는 한 뭐 경력이 좀 오래되신 투자자들은 본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서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께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네. 시장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또 들어봐야 또 이런저런 참고가 되겠죠. 저도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어떤 이야기 좀 전해주실 오늘 자동차도 있습니까? 엄청 올랐는데요. 시간이 예. 많지 않아서 지금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량이 11월 달에 급증했다라는 오늘 보고서가 있었는데 예. 순수 전기차만 봤을 때 85%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80%, 유럽이 162%, 북미가 25%. 이 전기차 판매량은 당연히 늘어나는 건 상식인데 얼마나 늘어나는 게 서프라이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도 80% 성장하는 시장은 흔치 않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서서 네. 그래서 네. 빨리 성장한다는 걸. 네. 예. 일단 그럼 뭐 그러면서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도 15.6기가와트로 뭐 79% 전년 대비 성장을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자동차나 2차 전지나 다 80%씩 성장했다 싶어요. 그렇죠. 자동차에 2차 전지가 달려서 나갈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 LG와 삼성 SDI 이런 종목도 급등했고요. 뭐 애플차, LG전자의 전장사업 분할, 이런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예. 인해서 뭐 작년 말에 굉장히 좋았던 자율주행 뭐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상한가를 막 하는 오늘 상한가 종목이 열매 종목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30% 상한가잖아요. 또. 네. 뭐 오늘 현대기아차가 작년 판매량 통계가 나왔거든요. 다 653만 대.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1%나 감소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바닥 아니겠어?라고 하면서 오늘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그런 그렇군요. 약간은 기이한 현상들이 수출도 꽤 잘 되는 것 같고 오늘은 오후에 뭐 저 중국에서 옷을 만들어다가 우리나라에 뭐 어디에 여기저기 납품하는 그 사업하는 분하고 잠깐 차 한잔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분 말씀이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피해가 아주 크지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고 이제 안녕들 다 해서 만들 곳이 잘 없다고 요즘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인력과 설비만 돌아가는 공장이면 주문이 넘쳐난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이제 공급하는 사슬이 좀 무너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살아남는 사슬은 또 밸류가 또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왔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네,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